시장 상황을 간략히 볼게요.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비용이 연간 230조 정도입니다. 많죠. 세계적으로는 뭐 천문학적이죠. 몰라. 한국만 할 때 230조 정도이고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교통비용, 개인비용, 기업비용, 또 외부비용이라고 있어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그죠?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요게 2000몇 년도였던가요? 이게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 지금은 대략 230조 정도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픈킷의 목적은 요것은 이 프로젝트죠. 그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익스펜스, 외부 비용. 그죠? 이 외부 비용입니다. 요걸 지금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교통사고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죠? By removing 99% of car accident. 가능해요. 자율주행으로 바꾸면은 교통사고는 99%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율주행 방식을 쓰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오픈에시 플랫폼을 쓰게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방식을 쓰게 되면은 아마 90% 정도 줄일 거예요. 근데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은 99%까지 가능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훨씬 더 진보적인 방식이에요. 훨씬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널 익스펜스라고 하면은 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 비용. 개인과 기업의 교통물류 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 대비해서 20% 정도 80%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By reducing cost of 기본적으로 카, 자동차와 and 도로들이에요. 그렇죠? Loss. 그렇죠? New picturing cars and constructing Loss. 도로. 기존의 도로들을 도로 면적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그냥 적어놓을게요. Open kit can reduce the area of loss. 그죠? 2 a half 2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도로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절반 면적은 어디로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이지 않는 unused to be unused 앞으로 to be unused area load area can be used 뭐로 쓸 수 있죠? 공원, 파크, or 솔라 패널 같은 경우, 그죠? 솔라, 솔라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에너지 플랜트. 쓸 수 있어요. 전국의 도로 면적의 절반을 태양광 발전 도로로 하게 되면은 한국의 에너지 문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다 없어져도 됩니다. 필요 없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오픈키스의 어떤 사회적 가치, 효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존의 어떤 차량 상태잖아요. 오픈키스를 적용하게 되면 정말 쾌적한 공해도 없고 도로 막힘도 없고 주차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정말 전원과 같은 서울의 도심 환경이 전원, 제주도의 어떤 아주 넓은 초원과 같은 상태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마켓 어널리시스를 보면은 일단 문제가 좀 있죠. 무슨 문제냐니까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자율주행 차량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기존의 어떤 한계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기술을 입증만 한다면 기술을 필드 테스트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막대한 양의 자원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죠? 테스트. 일단 전제조 조건이 in test at 제주도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금을 가져올 수가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율 차량을 이용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자율 주행 방식이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있잖아요, 그죠? For example, the accident. 테슬라 모터.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반대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제주도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의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기존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제 섹터 애널리시스인데 오픈킷이 이제 차지할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제조라든가 이런 데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수치가 대략적인 겁니다. 2019년 정도에서는 내년이잖아요. 내년에는 0.001% 정도. 그러니까 대략 1,000대 정도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다음에 2020년도에는 10,000대 정도 보급을 하는 게 이런 형태의 차가 되겠죠. 그리고 점점 늘어나서 2024년도경 5년입니다. 5년 뒤에는 어떤 전 세계 이 차량 시장의 오픈킷이 10%를 차지한다는 것이 역시 오픈킷의 목표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히 검증된 기술들이에요. 차들도 훨씬 더 작고 싸고 그리고 무공해, 공해도 없고 그죠? 이런 컨셉들 카들인데 이런 차들보다도 훨씬 작은 차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바퀴도 이것보다 훨씬 더 가는 얇은 바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분석은 2020년도까지 이어지는 시장 분석은 자동차 제조입니다. 자동차 제조가 미국이 1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중국이 1위를 차지해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조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브라질도 마찬가지 자동차 제조 시장에 이렇게 점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픈킷을 만들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 1등도 차지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소모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기존의 차 한 대 만들 자원으로 오픈킷은 10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박단소형입니다. 경박단소한 자동차니까 세계 시장에서 지금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여기 10등으로 있다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지금으로 보면은 2002년 이후로는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10위권 안으로 진행해서 일본 시장의 위치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미트 시장입니다. 오픈미트 같은 경우도 MIT죠. 오픈 MIT 시장은 이제 항공과 철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제 철도 시장 같은 경우 세계 글로벌 알스톰 프랑스죠. 그죠? 우리나라 고속철을 만들어낸 지멘스도 마찬가지. 어떤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고속철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1등으로 다시 올라섰죠.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쪽이 고속철 시장을 대기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MIT가 MIT 오픈미터죠. 이게 만약에 제주도 해저 터널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죠? 제주도와 서울 간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다면, 이 철도 시장 역시도 이 오픈 밑으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했고, 훨씬 더 저렴해요. 고속철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죠? 또 매뉴팩처링, and 그리고 마켓에 적용 시장 실제 건설하는 거. Constructing cost of open
MIT죠. MIT. MIT. MIT is less than one third입니다. 10 third. 1/10 of current MagLev. 기존의 MagLev나 or high speed. 스피드 트레인. 기존의 고속철보다 제조 단가가 10분의 1도 안 돼요. Open MIT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월등히 뛰어나죠. 우리 할 거는 단지 검증만 하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테스트하고 제주도와 해남군,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 터널에 이걸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세계 시장을 다 수천조 원의 시장이 되는 거죠. 에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라인도 기존에 몇 개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보잉이나 이런 것들 회사, 보잉하고 에어버스 이런 회사들이 에어라인 항공사들을 다 점유하고 있죠. 항공사 시장 굉장히 큽니다. 5.6 트릴리언이니까 5,600조 달러, 5,600조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뭐 한국 돈으로는 뭐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크기의 시장이 항공기 시장인데, 이 항공기 시장도 오픈미트가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이 항공기 시장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미트는 미트, MIT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돼 왔던 거고 항공기를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하이퍼 루프도 항공기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지금 제가 뭘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네요. 이미지를 보면은 겉보기에는 철도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게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터널 속을 여기를 날아가는 거예요. 이 파이프 속을 날아갑니다. 지면에 닿지 않고. 그러니까 항공기죠. 항공기는 항공기인데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 속을 나는 것이 하이퍼루프입니다. 근데 이 하이퍼루프보다도 우리 뭐예요? 요 MIT가 훨씬 더 진보합니다. 왜냐니까 하이퍼루프는 직진만 가능합니다. 직진만 가능하고 그리고 정거장마다 다 세야 되고 정차해야 되고 그런 체계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인데 이 하이퍼루프에 비해서 MIT 오픈 MIT 같은 경우는 직진뿐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위로도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도어 투 도어 집 앞에서 서울의 어떤 아파트 현관에서 프랑스의 어떤 레스토랑 현관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MIT입니다. 굉장히 진보한 기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성공한다면 전 세계 항공시장을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데 비해가지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포트 같은 경우 이 장점과 단점. 근데 오픈킷이 기존의 버스나 택시나 철도 비행기에 비해서 우수한 점을 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타켓 마켓 어널리시스. 제주도죠. 일단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인구 60만 명이잖아요. 그 60만 명에 대해서 현재 택시와 버스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의 시장 상황을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이 칸을 다 채워나갈 거예요. 그게 이 비즈니스 팀들이 해야 할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칸을 빈칸들을 다 채우는 게 또 일이죠. 해서 꼼꼼하게 한번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와나 비행기와는 완전히 다른 철도, 그죠? 기존의 자동차, 철도,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인데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머신러닝과 블록체인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 기존에 있던 모든 교통수단들을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코딩도 바로 우리가 또 진행을 하는 게 코딩도 5월달부터 진행을 해서 7월 말까지 물류 부분의 코드 대강을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